계약 꼭 해서 나가야 돼? 어, 중요한 수출 계약건인데 이런 날도 안 나가면 모양새가 그러니까 얼른 사인만 하고 오면 돼. 아, 옷이 너무 답답해. 답답하긴 뭘. 지난번 연설할 때도 입었잖아. 아, 오늘은 이거 입기 싫어. 다른 거 입을래. 아, 조금만 참아, 조금만. 조금만? 싫어. 야. 대표님, 멋있으신데요? 어, 나진아 씨. 안녕하세요. 나진아 씨,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? 아, 멋있으시다고요. 양복 입으시니까. 영화 배우 같아요. 영화 배우요? 네, 진짜로요. 그럼 전 이만. 아, 출근하는 길이야? 네. 그럼 가보겠습니다. 아, 이러니까 꼭 우리가 나진아 배우로 나온 것 같으네. 아, 안녕하세요. 왜 다들 나와 계세요? 어, 어서 와요. 출근하는 길이에요? 예, 좀 늦었습니다. 전 이만. 아, 이러니까 꼭 우리가 재수 씨 마중 나온 것 같은 기분이네. 됐지? 네. 대표님 앞으로 정상 출근하실 건가요? 뭐 아직은 혼자서 뭐 구상할 것도 좀 있고. 네. 근데 둘째 아들이 계속 그 인턴으로 두실 건가요? 왜? 우리 준혁이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나? 아니 문제라기보다는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좀 그래서. 소문이 그렇다니. 지난번에 매장에서 춤추서 회사 매출 올렸잖아. 아 그건 그런데 업무가 서투니까 직원들이 별명으로 막 놀리고 그래서. 별명 뭐 여진구멍 그거? 그건 나도 들었어. 그건 말고도 많거든요. 여진족, 뭐 여진상, 여진구리구리 뭐. 아, 그 정도는 아니잖아. 자네가 지금 막 마음대로 지어내는 거 아니야? 에? 아니 무슨 하여간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. 그럼 그렇게 못하나? 민혁아 가자. 뭐해? 아빠 내가 진짜 영화 배우 같아? 어? 아까 나진아 씨가 그랬잖아. 양복 입으니까 영화 배우 같다고. 진짜 그래? 어, 뭐. 진짜 너 별명이 그렇게 많냐? 여진구멍은 맞는데 여진족, 여진상, 여진구리구리는 저도 처음 듣는데. 그지? 네가 그 정도는 아니지? 누가 내 예쁜 동생 별명을 자꾸 그렇게 불렀다? 저희 왔어요. 어, 안녕하세요. 어, 어서 와. 아, 또 시작이다 또. 뭐가? 민혁이 말이야. 아침에 양복 안 입는다 그렇게 난리치더니 진아가 멋있다 그랬다고 이제 반대로 방 안에서도 양복을 안 벗는다. 내가 그럴 것 같더라. 저는 다리가 왜 그래? 다쳤어? 예, 농구하다 좀 삐끗했습니다. 나이 생각도 좀 하지. 자기가 아직 20대인 줄 알아. 무슨 농구는 맨날. 농구라. 농구 하, 좋지. 할아버지도 농구할 줄 알아? 할아버지 때는 농구가 있지도 않지 않았어? 우리 때 왜 농구가 있지도 않아? 말했어. 내가 이래봬도 코트에 왕자였는데? 아버님이요? 그 키로? 농구 뭐 키로는 줄 아냐? 농구는 온몸을 하는 거야. 아버지 농구셨다는 말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데? 나한텐 좀 아픈 얘기라. 생각해보면 슬프긴 했지만 참 아름다운 시절이었어. 애국심, 청춘, 절정, 사랑, 우정. 그런 게 다 들어있는.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어요? 그런 게 있어. 아유, 지석이는 지금 뭘 하는지 죽었겠지. 지석이? 지석이가 누구야? 어, 농구할 때 내 파트너. 우리 둘이 일본 놈들이랑 샵할 때는 정말 환상의 콤비였는데 사랑이 있어서 서로 라이벌이었고. 오, 사랑의 라이벌? 나이 나보다 어렸지만은 내가 인정한 유일한 놈이었어. 어, 그리고 순자. 순자? 순자 또는 누구야? 날 사랑했는데 운명의 장난으로 결국 시석이 그놈이랑 결혼했지. 어, 지금도 생생해. 마지막 슛. 내 인생의 마지막 슛이 지석이. 오늘따라 뭐야 그놈이 그렇게 보고 싶은지. 사랑이 있으려나? 보고 싶으면 찾으면 되지. 어떻게 찾아? 아는 거라곤 나이하고 이름뿐인데. 인터넷에 찾아보면 되는 거 아니야? 안 그래 준혁? 이름이랑 나이만 알면 SNS나 블로그로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찾을 수 있다고? 대박! 여기 있네!
1925년생 서지석 맞지? 맞아. 정말 이놈이야? 아니 그럼 주석이가 살아있단 말이야? 와 89세에 이런 거 하는 분 처음 봤어. 좋아요 눌러야겠다. 좋아요? 뭐가 좋아요야? 그런 게 있어. 할아버지 연락처를 남겨드릴까요? 한번 뵙고 싶다고. 그래 그래. 죽기 전에 꼭 한번 다시 봐야지.